만약에 아지쓰리가 지금 김민규 씨를 봤다면 참 잘했네 하고 칭찬해 줬을 거예요. 아니요. 아지쓰리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. 있었어. 했었어. 아이 거 봐요. 이거 지루하다니까. 아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셋은 왜 바보 같다고 했어요? 그건 비밀. 아, 얘기해주면 안 돼요? 나랑 친구하면 얘기해줄게요. 친구 사이에 비밀은 나쁜 거니까. 할래요? 친구? 아 근데 홍주 씨 진짜 귀엽네요. 아 미안해요. 아 미안하면 말해줘봐요. 리셋한 아지쓰리를 다시 딥러닝한 적이 있어요. 내가 길들였던 그 친구를 다시 되찾고 싶어서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밤을 새면서 입력하고 또 입력했는데도 그 친구는 다시 나타나지가 않았어요. 돌이켜보니 내 심장이 끊임없이 말했어요. 네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. 무서웠고 두려웠던 나는 그 말을 무시했고 결국엔 그 대가로 벌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지금 홍주 씨 앞에서 이렇게 주절주절 대고 있는 거고.